안녕하십니까. 조규호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방송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를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조미연 판사가 판결을 내려놨습니다.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헌법정신,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대검찰청에 출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윤 총장이 복귀를 하자마자 고기영 법무 차관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답니다. 참, 뭐, 일이 뭐, 빠르게 진행됩니다. 고기영 법무차관은 사실 아마 어제 30일 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내일 2일날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4일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2일날 하려거든 것을 4일날, 금요일날 하기로 연기를 해놨다. 이런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아이고, 많이 생각하시네.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금요일, 12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출근하고 있고, 고기영 차관이 이렇게 30일 날 벌써 사표를 냈고, 또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틀 연기를 해주는군요. 이틀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이틀 연기를 했는데, 이틀 가지고 방어권 준비가 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총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윤석열 씨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검찰청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총무는 검찰총장을 비호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 특권을 지키려는 검찰 이기주의, 못마땅하다는 얘기지요. 강하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강하게 비난했다는 겁니다. 뭐, 비난했는 거는, 뭐, 맨그 말이 그 말이겠기에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말이 너무 강하게 나왔어요.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민주당은 두 사람은 법무부나 민주당은 윤석열 징계해임 강행 하나, 검사를 싹 잘라서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검사 싹이라는 이 말이 윤석열 하나를 놓고 싹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검사 2,100여 명을 전부 다 갈아엎으서라도 뭐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김태년 원내총무 참뭐 덩치도 있지만은 말참 우악지기 합니다. 응? 국민들을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응? 문 닫아 걸어놓고 비공개 해야 할 때는 뭐 시팔조팔도 할수 있겠지만은 너무 우악지기 하면 안 돼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없을 때도 없는 오늘도 서울 서부지검이 추미애 장관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검찰총장이 돌아서 그래도 뭐 12월 4일 금요일 날 모가지가 떨어지더라도 그때까지는 총장이잖아요. 4일 날 결정되면은 청와대에 올라가가지고 뭐 기다렸다는 뜻이, 4일 날 바로 싹둑 자르면은 그날 떨어지는 게지만은 그 전까지는 총장이니까 서부지검이 지금 오늘 착수한 이 고발 사건 수사 착수됐는 거 이거 잘 살펴보시고, 월성 원전 수사도 이거 부를 거 부르고 구속영장 칠거 치고, 그동안에 많이 일 못했는 거 오닥도닥닥 좀 빨리 좀 하소. 에이? 빨리 좀 해요. 근데 김태년 뭐 원내조직의 대표는 조국 원전이 무슨 정권 비리냐, 이게 비리 뭐 원전은 아주 수사해봐야 알지만은 조국은 지금 비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 이게 비리 아니란 말이야. 진짜. 말이 이래니까네, 이래 말을 하니까네, 말이 신빙성이 없는 거야. 그건 뭐, 그좀 봐달라거든지 하지, 차라리. 죄가 없지는 않아잖아. 지금 재판 중이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확정이 될 때는 기소하고 재판하고 하는 거는 일단 뭔가 한번 다퉈볼 만한 게 있으니까 하는 건데, 에? 검찰 혁신은 하긴 하더라도 지금 온 검사들을 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면 되는가? 월성 원자력 수사 철저히 하시오. 윤석열 총장은 뭐 이제 남았는 게 이제 뭐 며칠 총장밖에, 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며칠 총장밖에 안 되겠는데, 고등아이라도 아주 시동, 응? 시동 걸어놓고 완전히 걸어놓고 가시라고. 지금 뭐 대전선은 일이 뭐 거의 다돼 가는 끝이 이렇게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빨리빨리 추진하면 되잖아. 부를 거 부르고 영장 칠거 치고 빨리빨리 해요. 알았죠? 해 하라고. 그 해야만이 그게 헌법정신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안 하고 여타고 바꿔먹으면 안 되지. 이제 며칠 총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월성 원자력 검 수사하고 지금 국정농단 수사, 저 저기 지금 국정농단 수사는 이거는 빨리 하세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방송에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이지요? 좀 누르세요. 무료입니다. 예.
저도 좀힘좀 내가지고 하거라. 제가 전에 있던 유튜브 그 영상이 다 있었으면 많았을 텐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도 뭐다 없어졌습니다. 좀 구독 좀 해주시죠. 예,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방송 드리겠습니다.